지구촌 태권도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사범이 바라본 태권도 세상 3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호랑이는 배고파도 풀을 뜯지 않는다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얘기를 한번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지금 말입니다. 태권도가 어떻게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이상하게도 태권도인들은 비태권도인들에는 상당히 관대합니다. 우리 태권도인 중에는 선출직 국회의원을 지낸 사람도 있고 심지어 IOC 의원을 지낸 사람도 있습니다. 그 태권도인들은 정통 태권도인인데도 그 사람들한테는 뭐 태권도를 했으니까 외래도 뭐 나이가 어리다든가 뭐 연륜이 작다는 이유로 상당히 그 좀 높이 평가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외부 인사들은요, 태권도 안 한 사람이라도 태권도협회 회장을 하거나 이러면 그 사람들 앞에 가서는 아주 그 머리를 조아리고 그러죠. 근데 요즘 말이에요. 나홀로 사범의 회장, 태권도의 정통성도 없는, 또 비태권도인들과 국기원의 최영렬이라는 작자가 함께하면서 시끄럽게 하고 있습니다. 어쩌다가 태권도가 이렇게 됐으며 국기원이 이렇게 됐을까요? 요 근래 신생 언론사라 그래가지고 무슨 그 특정 이름을 뭐 얘기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신생 언론사를 한다는, 태권도 전문지 언론사를 한다는 자가 뭐 무슨 개풀 뜯어먹는다는 얘기를 하니까 현역 지금 국회의원인 분이 한 분이 정부 또 법무부 장관을 대고 개풀 뜯어먹는다는 얘기로 보면서 아 참 재밌는 세상이구나 라고 했는데, 제가 이 개풀 뜯어먹는다는 소리를 좀 하고 싶어요. 참기 어려운 어느 태권도 방송사 대표자의 헛소리라 그럽니다. 근데 기본적으로요, 우리가 전문지든 어디든 언론사들끼리는 서로가 서로를 뭐 얘기 안 하는 게 아마 불문율로 되어 있을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말이 뭐 알지도 못하는 자가 지금 태권도계의 기자의 신분으로 또 혹은 언론사의 신분으로 위원장하는 게 유행인가 봐요. 국기원의 뭐 조사위원장, 상벌위원장 그래가지고 지금 국기원의 최영렬이라는 이런 작자하고 지금 이런 뭘 모르는 자가 그 기자, 그 언론사를 운영하는 사람을 상벌위원장으로 했는데 그 자가 참기 어려운 어느 태권도 방송의 헛소리? 제가 지난번 방송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월드 태권도 뉴스에서 이런 기사가 났더라 하고 얘기를 했는데 헛소리라니. 누가 누굴 보고 헛소리라 그러는 겁니까 지금? 그리고 기본적으로 상식이 없는 친구예요. 제가 부스러기 떨어지는 부스러기들하고 얘기하고 싶지 않아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왜? 제가 아까 호랑이는 배고파도 풀을 뜯지 않는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개풀 뜯어먹는 소리하고 부스러기들하고 좀 얘기하게 생겼습니까? 아픈 부위는 말이죠, 함부로 만지면 덧나는 법입니다. 애들한테 시켜가지고 뭐 댓글 달라고? 최영렬이 도대체 뭘 알아야 할 거 아니겠어요? 내가 왜 이런 말씀을 이렇게 함부로 드리냐면 그 친구 저에게 공식적으로 대장님으로 잘 모신다고 그랬어요. 그 원장의 대장님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태권도인 여러분, 저 자신도 늘 얘기를 했습니다. 허물이 많고 안티가 많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거 지금 이렇게 가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태권도인 여러분. 그리고 오늘까지 전통적으로 태권도를 지켜오신 원로님들, 구단회 회원님들, 이대로는 아니지 않습니까?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든 아니면 집단지도체제로 국기원을 운영하든 국기원이 이런 적이 없었잖아요. 제가 이 자료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의무사항이 있어요. 국기원 그 상벌위원회 규정에 보면 의무사항이 있는데요. 위원장, 위원 간사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다음 각호의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고 하면서 위원장 활동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나 문서 또는 임의로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유포할 수 없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지금 여기에 조항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이걸 다 읽을 수는 없어요. 이사회를 하고 말입니다. 이사회에서 그 자료가 무슨 개인정보라든가 실명이 검명된 거기 때문에 있으면 안 된다고 그래서 자료를 다 걷었어요. 걷어놓고 버젓이 지금 인터넷 매체 신문에
이렇게 장문에게 그대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건 말이죠. 최영렬 이자 말이죠. 뭘 몰라도 완전 몰라요. 이런 자리를 갖다가 상벌위원장으로 이거 되겠습니까? 제가 얘기하는 독설이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태권도 가족 여러분들께서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이사들한테 자료 공개하면 안 된다고 자료를 다 걷어놓고 자기 그 매체에다 갖다가 이 장문에 이걸 갖다가 이게 페이지가 몇 페이지인지도 몰라요. 이걸 갖다가 내놨어요. 최영일 이자 말이죠. 앞으로 제가 계속해서 정신을 차리고 사퇴하는 그날까지 그리고 떳떳하게 국회의원장에 당선되신 분이 아니에요. 물론 눈이 제가 어두워서 뭐 안경을 썼습니다마는 어두워서 그런 자를 아 그래도 교수를 한 사람이니까 그래도 이런 분이 또 연륜도 있고 하니까 괜찮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태권도 원로님이나 태권도계에 뭔가 아시는 분들한테 약속도 지키질 않아요. 자기가 지금 태권도협회 지금 시도협회 회장 한 분 중에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제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모든 것은 상의하고 다 물어서 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저에게 심지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대장님을 잘 모시고 내 대장님 모시고 잘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한 번도 아니에요. 수차례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자를 내가 잘못 본 제가 더 허물이 많은 사람이죠. 그런데 지금 두고두고 보려 그러니까요. 더 두고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제가 바이러스 세균 덩어리라고 얘기했죠. 저도 일부의 바이러스 세균이 많이 감염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태권도 원로님과 구단 회원들이 뜻을 모아서 이 사태를 수습하고 국기원이 세계 속의 태권도인의 안식처로 또 태권도와 그동안 태권도를 위해서 애쓰셨던 원로님들의 뜻을 이어갈 수 있도록 뜻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핵심을 말하자면 잘못된 부분은 수술을 해서 도려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홍사범은 여러 태권도인들보다는 부족한 부분이 많지만 이런 최영렬이 같은 이런 자, 의리와 신이 없는 자, 이런 자들은 꼭 태권도계에서 다시는 발붙이지 못하게 하는 그 선봉의 홍사범은 꼭 서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